제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끝말잇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, 목걸이, 이빨, 빨래, 내 선순환. 제가 이겼나요?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 생활 2년 차 터키에서 온 묘한이라고 합니다. 대학교 때 한국어 문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한국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현재 경제학과 석사를 하고 있는데 역시 한국 교육은 조금 센것 같아요. 약간 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재밌어요. 제가 지금 한국에 온지 1년을 지났는데도 아직 연애의 기회를 못 잡아서 전화하게 됐어요. 프로필이 마음에 드시는 분 나와주세요. 그래도 제 마음에 드시는 분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.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개인기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저희 나라는 그런 거 없는데.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아무래도 한국어인데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요. 좋아요. 네, 그러면은 제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끝말잇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목걸이, 이빨, 빨래. 빨래. 그럼 네로 하면 되죠? 네 선순환. 환승. 승차. 차고지. 지형. 형수. 수혈. 절수책상, 절책상. 절수책상, 철책상. 장경원 장살은 상창살. 장경원 창살은 쌍창살. 서울특별시 특허허가 과 허가과장 허과장. 서울특별시 특허허가과장 허과장. 나가도 되나요? 전 끝났어요. 좀 잠시만요. 미리 기회 줬다. 애매하게 틀렸다. 아니요. 맞잖아요. 봐봐요. 봐봐요. 방향이 틀렸잖아. 방향이. 아니 근데 이게 순서를 맞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? 그 맞아요. 그걸 못했네요. 네 여기까지도 미안이었습니다. 제 모습이 마음에 드시면 나와주세요. 안 불러. 나가신 분은 말수가 많이 없으셔서 저는 뭐 아무래도 나가지 않으실까 했고 왼쪽 분은 지식은 많으시고 가운데 분은 약간 유머러스한 분이시라서 둘다제 스타일이에요. 외적인 거는 이제 웃을 때가 아무래도 제가 조금 저격을 받는 부분인 것 같고 학벌은 제가 있으니까 필요 없고요. 조금 똑똑하고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의 입장을 조금 존경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거가 사실은 똑똑함의 기준인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자체가. 아무리 이상형이 그렇다 해도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빠지게 되고 반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. 안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이 이상형을 왜다 연예인으로 말하겠어요?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. 네. 제 이상형과 가까운 분들은 나와주세요. 나오셨어요. 좋아요.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서울에 살면 좋겠다고 적었어요.
저는 분당 반교 쪽에 사는데 저는 신도림 쪽에 사는데 저도 신도림. 강남까지 한 20, 30분 걸려요. 아, 좋네요. 그럼 딱 가운데서 만나면 되겠네요. 저는 강남에 20분 걸려서 네. 저는 이제 얼굴을 보는데 고양이 상을 좋아합니다. 저는 무슨 상일까요, 혹시? 고양이 상인 것 같아요. 네. 잘 됐네. 네. 그 솔직하면 좋겠다고 적었어요. 잘 적었네. 저는 꽤나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. 몸매를 봅니다. 근데 그래 보여요. 네. 네? 농담했어요. 아, 예. 몸매 얘기를 하셔서 생각나는 건데 제가 겪은 것도 있고 뭐 친구들한테 들은 것도 있는데 한국 남자들이 외국인 여자분들을 좀 쉽게 보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대화도 통해야 되고 생각도 통해야 되고 모든 게 좀 잘 통해야지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데 애초에 그런 것도 안 되면 만나는 게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아서 쉽게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혹시 추가적으로 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? 이제 종교가 그러면 무슬림 교이신지. 무슬림이긴 하는데 보시다시피 뭐 히잡도 안 쓰고 술도 마시고 원하는 걸 믿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돼서 그래서 저는 종교 입장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. 한국 남자를 왜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? 저는 한국의 매력에 빠져서 온 건데 여기까지 와서 외국인을 사귀고 싶진 않아요. 여기까지입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저한테 이제 호감 생기시는 분은 나눠주세요. 가신 거 아니었어요? 깜짝 놀랐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처음부터 유머러스 씨 하셔서 약간 그 관심을 끌으셨는데 끝까지 남아주셔서 고맙고요. 저는 조금 더 알아가고 싶어요. 성공. 부끄러워. 감사합니다. 눈이 굉장히 이쁘셔서 네, 눈이 굉장히 바다 같아요. 그래서 남았습니다. 같이 태극기를 한번 배워볼까요?